이재갑 그 박사가 정말 열심히 분투를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의료 사회주의 논란과 더불어서 이거 뭐 퇴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러면서 뭐 김용익 사단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네. 이 나라 근간을 책임지고 이 특히나 이 문제 최고 전문가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오다가 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가 바꿨는데 네. 이게 도대체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전말은 김유진 이사가 자세히 얘기할 테고 저는 김용익 의원을 잘 알죠. 제가 19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완전 원칙이에요. 사단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일과 원칙 중심으로 처리해서 제가 약간의 융통성이 들어가는 제안을 했다가 엄청 혼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익 사단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이게 김용익 그 지금 그 국민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김용익 의원이 의사세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고요. 이재갑 교수 그래서 이 얘기가 있길래 저는 사단해서 혹시 대학교 후배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분은 고대 의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엘리트 카르텔에서 학교가 다른데 그런 사단으로 성립될 카르텔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한 군데 있습니다. 검찰. 검찰은 학교 하다해도 하다못해 육사끼리 모이는데 검찰은 그런 거 없어. 기수끼리. 거기는 기수와 이 선 예, 라인, 예, 자기 예. 라인끼리 모이는데 어쨌든 그런 사단 자체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회주의 논쟁까지 지금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있을 수 없는 이념 공세를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의료사회주의 김용익 사단, 이중 코로나 실세는 청와대 이진석이다라는 중앙일보 보도로부터 촉발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얘기죠, 지금? 아니 뭐 복잡할 게 없고요. 중앙일보가 정말 이거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할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의료사회주의 김용익 사단으로 묶어서 그 이재갑 선생을 비롯해서 몇 분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그 방역에 실패했다. 아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로 전제하고 한 거고 네. 주로 이제 출처는 의사협회장 우리가 이제 그분을 뭐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익명의 취재원 뭐 이런 거에 의존을 해서 말하자면 이념 공세를 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기사 내용을 구구하게 보는 것보다는 왜 이런 기사를 중앙일보가 썼을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수구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정부를 흔들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왜 이게 이제 가능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수구 보수 언론의 선동이 안 먹히는 이유 세 가지가 하나는 그 미디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그다음에 이것을 성숙하게 활용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문가 집단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네.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전문가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감염병과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중국 봉쇄론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가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을 시켼고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네,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성숙하게 대응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니까 수구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피커를 틀어막는 게 더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집단을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뭘까를 고민하다가 무리하게 지금 의료사회주의 사단 이런 식으로 몰아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기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구보수 언론들의 의도를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그 틀어막고 이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들의 선동이 통하도록 하는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청와대 청원으로도 올라왔더라고요. 마산의료원의 외과과장이라는 분이 최대협 의협회장 및 이 간부진 사퇴 청원을 했는데 지금 참여자가 7만 4천 명을 넘겼어요. 보니까 내용 보니까
그 멀쩡한 전문의를 빨갱이로 몰아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국가 자문에서 배제시키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의협의 현 집행부가 그 작태가 모든 의사회원들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을 시키고 있으니까 중단하고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도 동참을 해주시는 것을 봐도 좀 의협도 자기 본분을 지키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언론은, 언론이야말로 잘 모르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사실 노골적으로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그리고 그 문재인 케어 반대의 기치의 중심에 있는 게 의사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그 기득권 엘리트로서 의사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일정한 정치적 행동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까지 사단 운운하고 코로나19 대응 실패했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의사협회 쪽 일부가 주장하는 게 중국 봉쇄 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봉쇄론하고 마스크 대란론으로 사실 저는 이 언론도 그렇고 의사협회 일부도 그렇고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김용익 사단이라는 네이밍이 붙으면서 그분들은 말하자면 불의의 피해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문단에 들어와 있던 그 전문가들이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네네. 그 중국 봉쇄 과정에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봉쇄 이유라는 게 초기에 일시 봉쇄를 해달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를 그때까지는 원활하게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없어서 숫자를 줄인다는 측면이었다라고 이재갑 교수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지금도 중국 봉쇄론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난다. 이 얘기한 뒤로 지금 이렇게 그렇죠. 예,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인들께서 분노하는 이유가, 저는 뭐 인용공세도 인용공세지만 가장 아마 화나셨을 대목이 그 비선 실세 뭐 이런 식으로 비선 자문단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최순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나와서 비선이라고 네. 하지만 이재갑 씨는 뭐 TV에 출처 나와서 방송도 하고 회의에도 참여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비선인지. 예, 그러니까요. 예. 공식적으로 활동하시고 공개적으로 활동했고, 그리고 아니, 꼭 예. 이 정부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감염병이 걸렸을 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의료인들은 뭐, 그러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비선실세 이런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마 의료인으로서는 색깔 공세보다 더 모욕적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박근혜를 거치고 나서 언론들이